내가 누누한테 뭔 말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각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새 노트북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노트북으로 켜는데 오류가 나서 그것을 다시 예전 노트북으로 교체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새 노트북을 짬준이가 행정 헤게모니와의 싸움을 통해서 따냈는데 흑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받아냈는데 뭐 오류가 있네요. 항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그렇죠. 항상 이 나라에서도 뭐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건 똑같아.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어? 펜 소리를 어떻게 와 잡아냈다. 그건 아니고 펜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 기술적 딜레이, 시대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기술적 딜레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합니다. 네, 근데 딜레이도 아까 기술 그 엔지니어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보통이라 하시고요. 뭐 그랬겠지만 그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희의 지식 바깥에 있는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이과 네. 전혀 상상하지 저희가 수없이 뭐 그 의심했던 질문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고치니까 바로 고쳐지고 전문가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냥 짬준 종신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기술팀께 그때 묻게 여쭐 테니까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눈쟁이 부르자. 눈쟁이님이 아직도 그런 거 와서 해주시나? 대구에서는 쿠키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바로 기차 타고 올라오느라고.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어제 대구 스타디움 앞에서 이따만한 달고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달고나. 그렇지. 그걸 혼자 먹으면 100% 당뇨 걸릴 것 같아서. 아유, 너무 달아.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다는 게 까먹었네. 버렸어? 아니 집에 있지. 이따만한 달고나. 아 진짜 배고프다. 아 샌드위치 하나 먹었네. 뭐 먹을까 먹었나? 어? 하리보 있다. 아 하리보 달아. 이게 뭐야? 아, 그렇지 않나 저거. 이건 더 달다. 하나만. 쪼꼬야. 피스 한 피스. 어? 누구한테 온 거야 근데? 지. 아, 지한테 온 거래. 홈런볼. 홈런볼 저기 캐비넷 오랫동안 있어. 안 먹어.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어? 오랫동안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그냥 갖다 놓는 거. 이렇게 구걸하지 않겠어. 그건요? 그건 뭐야? 뭐예요? 왜 그런 걸 갖고 다녀? 가방에? 건강. 아,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요. 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건강. 저거 맛있어, 저거 오트밀 쿠키. 무조건 맛있어. 아, 근데 이제 요즘 먹어도 되나 스튜디오에서? 아, 이거 아직 알았어요. 네. 아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샌드위치 하나 먹었다니까. 스타벅스 거. 아이씨. 토마토만 그. 먹이고 아. 보낼 수 있었는데 먹인다고 뭐.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SBS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 네. 아이 빡빡해. 먹고 저희 방송할 때 뒤에서 작가들도 가끔 뭐 먹어요. 네. 오물오물오물. 마스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지만 잘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호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 오늘 첫날 어떨라나 진짜 궁금하다. 아니 아까 저녁 먹는데 사람이 많더라니까. 약간 해방 뭐가
같은 느낌이. 다들 보복 식사 중. 나? 뭐 편하신 대로 가세요. 아, 이제 DJ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쓰고 하겠습니다. 박펠레랑은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오픈하겠습니다. 가을 달개 필요한 것. 미혼 남성 이르는 연애. 박펠레판은 계속 펴야 됩니다. 아크릴판 계속 해야 된다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슈프림 팀 나만 모르게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가을 탈 때 필요한 것 미혼 남성 1위는 연애였습니다. 가을에 센치해지거나 무력감이 드는 걸 가지고 가을 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을 어떻게 타고 계신가요? 예, 집안에도 가을은 옵니다. 밤도 길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좀 사라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무력감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가을은 많이 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이 오면 일단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서늘해지고 막 이러면 저는 활동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예, 더위가 가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오히려 뭘 탄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봄? 예. 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무력해진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탄다는 느낌 그때 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가을을 탄다는 사람이 70% 정도 됐고요. 가을 탈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남성은 연애를, 여성은 여행을 꼽았다고 합니다. 예, 여행을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겠죠? 가을 탈 때 꼭 해주면 좋은 게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밖에서 이거저거 취미생활도 하고 바람도 쐬면서 가을을 잘 타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예, 그러고 있는데 바깥바람 좀 여러분이라도 쐬세요. 자, 오늘은 비참하고 쓸쓸한 일상을 공유하는 솔로들의 공감타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겠습니다. 날씨가 썰렁해지면서 마음도 썰렁해진 솔로들의 비참 사연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서 생녹방 스케줄 체크하시면 됩니다. 카카오TV에서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오늘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와 있으니까 와서 많이 까주세요. 코너 전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 밥 옆에서 안 된다. 숨이 차네. 살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제 방역 수칙이 내부적으로 좀 바뀌어서 DJ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 벗는 사연은 뭐야? 자, 가겠습니다. 코 뭐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자담치킨, 코맥스 홈블랙박스, 코지마 안마의자, 노랑푸드, 성원 에드피아, 라운건설, 베스트슬립, 원할머니 보쌈족발, 신한은행, 대구 에몰드, 현대오피스, 레이노선팅, 이브자리, 따수미 난방텐트, 청라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펄세스, 의료가전 세라젬, BSB푸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과 함께합니다. 뭐 많이 들어왔네 11월에. 펄세스? 이게 뭐지? BSB 푸드. 커피네요, 펄세스는. 펄세스? 아, 치킨. 역시 치킨. 아, 치킨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머선12군님. 영화 듄 IMAX에서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진짜 운 좋게 성공해서 갔다 왔습니다.
왜 IMAX에서 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와, 이거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엄청 큰 IMAX 영화관에서는 다른 영화로 바뀌는 것 같고요. 듄이 어제까지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진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5시부터 취소표 나오나 그 계속 릴로드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아, 그건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에 그래도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8시 조조표, 조조라고 하나? 하여튼 첫 회차 걸 보려고 새벽 5시부터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그거 했는데 뜨면 사라지고 뜨면 사라지고 와 진짜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손가락이 빠르지? 새벽 5시에 누가 깨서 그걸 취소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하더라고요. 떠요. 예, 떴다 살았다. 떴다 살았다. 아, 진짜. 보신 분들 정말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IMAX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보를 너무 늦게 얻었어요. 이달의 옥자님, 야구선수들 목격담 들어보면 다들 덩치가 커서 놀랍다는 게 많더라고요. 배형도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보다 크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대구에서 K리그 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긴 관중분들이 좀 오시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이제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신데요? 예. 그래서 제가 꼭 소문내라고 얘기했는데 소문이 안 들리네요. 예. 사진을 찍어주고 그랬으면 딱딱 그 소문도 내고 예. 그래야죠. 8659님, 저희 집은 남편의 아들 둘인데 저녁 먹을 때 유럽 축구 얘기만 합니다. 셋은 웃는데 저는 끼어들 수가 없네요. 이럴 거면 그냥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추천드립니다. 예. 국내 축구도 재밌고요. 최소한 일단 대표팀 축구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남편의 아들 둘이면 아들 셋이네요. 그죠? 0863님, 남편이 요즘 디아블땡에 빠져서 새벽까지 게임만 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걱정되는데 판 아이템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어서 잔소리하기도 애매하네요. 제일 건전한 놀이 아닙니까? 예. 돈을 뭐 저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정도면 예, 제일 좋은 타협점이라고 봅니다. 희진님, 매일 아침을 베텐과 함께 시작하는 미국 거주자입니다. 여기도 단풍이 늦네요. 축구 의욕이 떨어질 때 베디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미국에서 듣고 계신 베텐러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축구 의욕이 떨어질 때 먹으면 몸이 좀 더워져요. 국밥 추천드리고요. 뭐라도 일단 먹으면 몸은 조금 뜨끈해집니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뉴욕인가? 아침이면은 저기 LA인가? 요즘 골프가 유행이라면서요. 다들 재밌다 재밌다 해서 시작했는데 혼자 치니까 재미없네요. 요즘 라이스페이퍼 떡볶이가 유행이라면서요. 다들 맛있다 맛있다 해서 먹어봤는데 혈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요. 요즘 달고나 뽑기가 유행이라면서요. 다들 하길래 따라했는데 혼자 뽑으니까 자랑할 데가 없네요. 혼자서도 잘 놀지만 어울림의 재미는 모르는 당신. 오늘도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혼자 놀 시간이 없는 바쁜 인싸 박문성 축구의 소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생각해보니까 박문성 형은 혼자 뭘 하고 있는 모습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항상 옆에 있었고 뭔가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좀 즐기는 스타일 같은데. 아니요. 또 혼자도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것도 해요. 그래요? 그럼요. 야,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니까. 아, 그런가? 예. 자, 아무튼 요즘 골프가 유행이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네. 방송국들이 다 골프 프로 만들고 있고 옛날엔 진짜 SBS만 SBS 골프 채널에서 했던 게 골프잖아요. 근데 이제 막 JTBC로도 가고 막 TVN도 가고 막 그리고 또 이제 골프 예능들이 막 생기면서
완전 골프 붐인데 뭐 안 하시나요? 아 골프 하긴 합니다. 예. 네. 운동도 하시고 골프 예능 같은 거 만약에 제의가 온다. 예능 말고 지난번에 한번 그 뭐 배우는 거 레슨 한번 했었죠. 부작인가 뭐 해가지고 SBS 골프 채널에서 예예예 한번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그 운동 자체를 아 이제 막 재밌다 좋다 이래가지고 막 혼자 스스로 찾아서 가진 않는데 누가 이렇게 가져오르면 가서 이렇게 아주 넓은 들판에서 예. 풍광 보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누가 돈을 내줘야 간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좋긴 하고요. 네. 골프 해설 시키면 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가서 그냥 친구들끼리 놀긴 하는데 뭐 용어나 이런 건 잘 몰라요. 골프 공으로 출연하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무튼 뭐 요즘 골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 붐이에요. 예. 되게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 어린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니까 국내에 부킹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러고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더 쏠린 것 같기도 하고 소수가 하니까 예. 아무튼 엄청 붐인 것 같고요. 뭐 요즘 뭐 SNS 보면 이 샷 인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 언팔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 방문성 의원 앞으로 김창섭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위원님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이디 MSPAC13에서 13은 무슨 의미인가요? 뭐 생각하시는 그 번호 맞아요. 예, 여러분 JSPAC13 아닙니까? 예, 방문성 의원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역시 박지성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예, JSPAC13인데 이제 MSPAC13으로 사실 13은 조금 떼어도 되거든요. 관련이 없는 건데. 아니 처음에는 그냥 MS팍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게 없더 안 되더라고. 아 아이디가. 그 숫자를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게 13 넣자. 아 여러분 해버지 코인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대 13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외국인 헷갈리게 하기 위해라고 하신 분 그렇게까지 함정을 팠나요? 외국인이 어 JS팍 이러면서 실수로 들어오게.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코너 속의 코너 해보겠습니다.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 지난 예측이 두 개였습니다. 스우파 최종 우승팀 예측. 라치카를 예측했지만 홀리뱅이 우승해서 예측 실패였고요. 아 라치오. 축구팀 이름과 비슷해서 라치카를 택했는데. 그리고 10월 31일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는 맨유승 예측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간 바로 얼마 전에 누누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때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감독이 위태로운 사람들끼리 만났다. 솔샤르도 그렇고 누누도 그렇고 예 솔샤르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샤르 뭐 조금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경기는 메뉴가 이겼는데 팬들의 정서는 맨유 팬들이 진 것 같은 정서. 졌어야 감독이 바뀌는데. 예. 그리고 지금 자기 감독 다 바꾸고 싶었는데 예.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솔샤르가 남아야 되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감독, 그 지금 놀고 있는 감독 중에 안토니오 콘테라는 엄청 이름값이 높은 감독이 있어가지고 누가 먼저 데려가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상 콘테 득템이라고 하시면 아직 토트넘의 확정은 안 됐죠? 네, 뭐 저희가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로 바로 이제 예. 경질이 나왔고 지금 콘테를 매우 가깝게 예, 영입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측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 기점으로는 미정이고요. 예, 자 호날두 눈치 없어라고 하신 분 있고 눈치도 노쇼한다고 하신 분 있고. 예, 나 그랬거든. 서로가 누가 그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이냐. 그러면 그래요. 맨유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만으로 충분히 따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말이죠. 네. 스우파에서 박펠레가 예측했던 라치카 팀이 베텐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박펠레 패러옵니다. 예. 예.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뭐 같이 불러주셔도 좋고요. 네. 뭘 불러줘요? 누구? 라치오라면서 뭘 불러? 그러게. 예. 죄송하다고 하세요. 하여튼 뭐 뭘요? 라치카 팀. 라치카? 예. 근데 여기 유명해요 이 팀?
이 베테는 공식 입장 아닙니다. 박펠레 혼자 잘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떠든 거고요. 네, 이름이 좀 이상한데. 예. 어떻게 보면 라치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건 또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는 저주이기도 하죠, 그죠? 예. 라치카. 자, 이 망언은 대박의 망언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1월 2일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울버햄튼 대 에버튼의 경기가 있어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요즘 엄청 잘하고 있는데 네. 이 경기 어떤 팀이 이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생각됐습니다. 박펠레 선택은? 울버햄튼 이깁니다. 어, 네. 울버햄튼 이긴다. 왜 2를 드러내는 거예요? 골 보기 싫게. 그럼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는다? 아, 못 넣어요. 이번에 못 넣어요. 어. 이번에 아다바가 넣습니다. 오. 아다바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아직 골이 없는데 예. 아다바 넣고 울버햄튼이 이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다마한테 맞으면은 최소 사망인데 말이죠. 예. 아다마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결과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생각해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베텐을 좋아한다고 그랬었어요. 어, 맞아요. 예. 얘기했죠. 이거 들으면 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자, 멜론 머스크님 것부터 소개해 주시죠. 얼마 전에 성재형이 꿈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쁘신 분이랑 결혼하는 꿈이었는데요. 기쁘고 부러우면서도 왠지 배신감 들고 섭섭하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혹시나 해서 복권을 샀는데 우와, 숫자 3개가 맞아서 5등이 됐고 5천원 받았네요. 성재형 감사합니다. 이건 뭐 유명인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돼지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5천원 축하드리고요. 애매하다. 내 꿈에도 나와줘라고 하신 분들인데. 애매하다 이거. 다들 내 꿈에 나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니글거리네요. 채팅창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내 꿈에 나와줘. 출연료 내놓든가. 예. 형 오늘 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유명한 돼지. 오늘 생각하면서 자야지. 생각돼지. 어우 싫은데. 예. 그래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네. 뭐 엄청 대박은 아니어가지고 그죠? 예. 다음은요. 1803님.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소리가 나서 제 카드로 대신 찍어드렸더니 고맙다고 검정 비닐에 담긴 가래떡을 주셨어요. 142번 버스였는데 꼭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대 지금 얘기 안 하신 거죠, 그죠? 네. 예. 어떤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이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래떡을 주신 거 보니까. 검정 비닐의 가래떡은 좀, 네. 어르신 같은데. 근데 엄청 맛있긴 하죠, 그죠? 아, 맛있죠. 가래떡은 예. 진짜 약간. 꾸덕꾸덕해도 맛있고, 예. 바로 해서 먹어도 맛있고요. 기름 발라가지고. 어떤 느낌이지? 검정 봉지, 가래떡이라. 아무튼 142번 버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커피 한 잔을 사드리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네요. 드릴게요. 아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젊은 여자분인데 어머니가 너 가래떡 좋아하잖아 가면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서 뭐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구운 것도 아니고 왠지 어머니가 챙겨주신 건데 나눠주신 거죠. 드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암살 시도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걸로 암살하기 어렵잖아요. 목에 걸리라는 거예요? 가래를 뱉을 걸 후회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이디가 배성재 살찐 거 아닌 부은 거임 차단해드리고요. 다음은요. 4313님. 저번 연휴 때 3일 내내 면도를 안 한 적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니 왠지 샤프해 보이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2주째 기르고 있습니다. 회사 여자 후배가 선배, 면도하는 게 더 나아요. 하더라고요. 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쩌죠? 난 누군가를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요. 면도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라고 정말
예쁘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말을 아주 예쁘게 한 건데. 제발 밀고 다니. 아, 제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걸리적거린다. 가린 게 그나마 나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침착맨급 아니면 제발 기르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남자는 이렇게 수염 기르면 괜히 샤워하고 거울 보는 듯한 느낌들 있잖아요. 어, 나 멋있어. 나 느낌 있는데? 나 약간 아티스트 같은가? 뭐 이런 느낌인데. 넌 그냥 캐스트 어웨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래요. 자, 넌 털도 못생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원더걸스의 이 바보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익명주님이 보내셨습니다. 3년 전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날은 우리가 사귄 지 100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창 뜨거울 그때 여자친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야, 자기야, 자기야. 저 우리 오늘은 뭐 먹을까? 밥부터 먹을까? 오빠, 우리가 밥 먹을 때야. 나 할 말 있어. 에이, 뭐야, 무섭게. 아이, 무슨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하는 거 같잖아. 뭐야, 아이, 진짜. 어, 맞아. 헤어지자고 하려는 거야. 어? 어? 왜 그래? 갑자기 이러 되는 건가? 갑자기는 무슨?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도 오빠가 못 알아먹었잖아. 몰라, 안 돼. 아, 이렇게 헤어질 순 없지. 야, 우리 100일도 그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지금 헤어질래? 아니면 나한테 비싼 100일 선물 주고 헤어질래? 아니, 그건 뭐 당연히 그 헤어질 거면은 저기 선물을 안 주고 헤어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오빠 입으로 헤어지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니까 헤어져. 그런가? 아, 그렇네. 하여튼 뭐 그렇게 날 배려해줘가지고 고마운가? 전 여친한테 묘하게 설득당해서 헤어졌는데 그래도 여친 말대로 돈 안 쓰고 헤어졌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 맞죠? 이야, 진짜 똑똑하고 배려심 깊은 여친이네요. 전 여친. 3단 논법으로 가. 예,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네요. 나한테 며칠 뒤에 100일 선물 주고 헤어질래? 아니면 그냥 지금 헤어질래? 돈이라도 아껴. 이야, 이런 게 깔끔한 경질이다. 군더더기 없어. 와, 진짜 상호해지. 예,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여자가 착하네요. 그리고 그죠? 예. 아, 넌 선물이 기대가 1도 안 되는 애야. 뻔해. 그렇죠. 돈은 쓰는데 마음에 안 들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분도 야, 그거 뭐 받고 헤어지고 먹튀하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상호해지하는 게 뒷말도 안 나오고 깔끔하네. 그죠? 아, 종이약을 걸은 것이다. 종이약 1000개 받을 바에는 내가 손편지. 예. 그만해. 그렇죠. 아, 종이약 접고 있었겠는데. 어? 나 지금 한 300마리 접었는데. 예. 해지는 100일 전에 하면 위약금이 0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자, 아무튼 이 남녀가 헤어질 때는 약간 불길한 예감이란 게 들 수가 있죠, 그죠? 아, 느낌 바로 오죠. 아, 느낌 바로 와요. 채워본 적 있습니까? 헤어지자. 이별 통보. 채워본 적. 아, 저한테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난 찬 적만 있다?
에. 어, 그래요. 꿀물 대기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인 박펠레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이에요. 제가 아, 역대 봤던 헤어지자는 말 중에 가장 배려심 넘치는 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예. 우리 100일 넘기지 좋고. 말자. 근데 느낌상 이 익명주님의 전 여친께서는 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도 오빠가 못 알아먹었잖아. 라고 보니까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해온 거고 그동안 참아온 이 보살 같은 이 배려심. 이 나이 이 오빠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좀 느껴져요. 어, 굉장히 훌륭한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버텼을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어, 계속 감독 아웃을 외쳤는데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상호 해지가 된 겁니다. 예. 자, 아무튼 사람은 착했나 보다라고 하신 분. 그렇죠. 익명주님 사람 착한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힘들어요. 예. 베테너들은 사람은 착해요. 제가 보면. 어, 안 돼.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뱅뱅님. 왜 여성분들은 먼저 고백을 안 하고 소심한 걸까? 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제 친구에겐 여성분들이 연락도 먼저 하고 세상 적극적이더라고요. 고백은 케바케 슬프네요. 어, 야, 그래 다행입니다. 오, 알았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더 이상 머리로 헛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한 결론으로 갔으면 그것도 저희가 바로 잡아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유레카라고 이걸 라디오 사연을 보내고 있어. 늦게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네? 이게 예. 뭘 사연을 베테너들 사연 보내는 분들 대부분이 이상한 결론을 결국 내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유레카를 외친 쭈꾸미. 드디어 자기 객관화를 해냈습니다. 그 어렵다는. 예. 자, 그래요. 아, 채팅창에 넌 이제 난사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고백 뿌리러 다니는 거야. 고백을 막 따발총으로 이제 쏘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고백해야 되는 세상이구나. 아, 그러네요. 네, 다음에 사연 꼭 또 보내주세요. 이게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1928님.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어, 갑자기 여자 직원이 반차 쓰고 퇴근하더니 남자 직원은 회사 복지 업무 환경 운운하면서 계약 연장한 걸 해지하고 퇴사했어요. 알고 보니 둘이 몰래 연애하고 헤어진 거래요. 그럼 전 어쩌죠? 저 혼자 일 다 해야 하나요? 오. 아하. 사장님이신데 어, 여직원이랑 남자 직원이 계약 해지하고 퇴사해버렸고 연애를 하고 있다. 용구경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새로 뽑아야죠. 뭐 방법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예, 뭐, 그래도, 뭐가 걸리는 거지? 그래도 이분은? 가게에서 눈 맞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꺼풀 연결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 그 이분이 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지? 근데 둘 다 나간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니까 그냥. 불편하니까? 네, 그때 인연이나 뭐 기억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것만이었겠죠? 네. 왠지 이제 본인은 삭제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장인데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야, 너, 느낌이 그래. 야 너네끼리 뭘 또 먹으러 가니? 나도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질척됐지. 불편한 짓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다음은요. 그래그래님. 카페에 있으면 트레이에 있는 영수증을 찢거나 휴지를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사친이 그걸 보고 애정결핍이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제가 뭘 찢는 어, 노관심일 텐데 왜 물어보는 거죠? 이거 혹시 거슬린 거죠? 네, 거슬. 저도 이제 영수증 같은 거는 찢어서 버리는 버릇이 생겼었는데 언제부터가 보니까 그게 뭐 남자한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대로 아, 예 그대로 버리거나 요즘은 영수증을 아예 안 받습니다. 예. 남자한테 근데 안 좋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여자분한테는 상관이 없고 영수증에 무슨 성분이 안 좋대요. 아우 진짜? 예. 그렇고 어, 채팅창에 난 좀 찢어야겠는 걸이라고 하신 분인데 여기서 허세 부리면 뭐해? 그죠? 예? 난 좀 찢어. 남고에서 허세 부리면 뭐해? 예? 남고랑 군대에서 허세를 꼭 부려요. 예. 나가서는 못하면서. 예. 자, 제시의 눈눈안나 듣고 돌아옵니다. 의미 없는 허세.
명수 중 다 뒤졌다. 여기서 해서 뭐해? 정말 신내 나는 남자들 모여서 맥주 마주 사는 얘긴데. 아 그래 영수 중에 처음 들어봤네. SBS 8시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해성재텐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비참 사연 볼까요? 돈까스님,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데요. 다들 개그 듣고 안 웃어도 분위기가 쌓여져도 꿋꿋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로 이 직원, 여직원이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 그렇게 잘 받아주고 웃어줍니다. 아재 개그에 웃어주면 사랑 아닌가요? 뭐 아버님께서 굉장히 아재 개그를 많이 하셔서 착한 따님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회사에 와서도 사회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쁨 받고 구김 없이 자란 분들은 예 리액션이 좋아요 그냥. 예 굳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 예, 넌 개그도 못생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냥? 어휴 재밌다 재밌어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뭐 다음은요 무화과님 어젯밤에 갑자기 여자 후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잔뜩 취해서 야이 나쁜 놈아 내 맘도 몰라주는 나쁜 놈아 어?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친 번호랑 헷갈려서 저한테 한 거였대요. 새벽에 전 여친에게 연락이 온다는 건 이런 느낌이군요. 번호랑 헷갈렸다. 요즘 같은 때 그게 되나요? 이름까지 비슷했나? 아니면 이제 번호로 외워놓고 이제 삭제를 했는데 전 남친한테 띡띡띡 누르는데 내 번호 비슷하니까 앞부분이 비슷하니까 연결됐을 수도 있겠겠네요. 예. 아니 무화과님이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뭐요? 왜요? 실제 전화했을 수도 있지. 아 뻘쭘하니까 전남친 번호로 헷갈렸다라고 한 거다. 야 사람 하나 죽이네 이런 식으로. 나쁜 해설자예요. 여기서 갑자기 사람을 하나 보내버려? 헷갈리게. 고백하세요. 대시하든지. 채팅창도 맞아 그린라이트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갑자기 긍정? 악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벼랑 끝에서 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저희는 벼랑까지는 데려가는데 거기서 잡아줘요. 예. 다음은요? 돈벼랑님. 여사친, 남사친 할 것 없이 모여서 대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 옆에 앉은 여사친이 진짜 대하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휴 하면서 대신 까줬는데요. 제가 달리보인데요. 대하 까는 모습이 멋있었던 걸까요? 대하 그 새우를 까줬는데 가끔 이제 그거 까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있는데 엄청 멋있죠. 달리 보인다. 약간 이거는 좀 맞아. 계속 예. 까요. 너 수달처럼 보인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인간으로 기대도 안 했다. 넌 수달 좌야라고 하신 분 있고 원시인처럼 보였다 뭐죠? 그치 말 그대로 달리 보인 예. 거야. 넌 보노, 인간이 아닌. 넌 보노보노야라고 하신 분 있고 보노보노. 예. 너는 휴먼 보노보노다. 아 수달로 보인다. 수달리 보인다. 갑각류 파쇄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거라도 잘 까면 좋죠. 그러게요. 뭐든지. 예. 다음은요. 1192님. 저녁에 회사 직원들이랑 퇴근하는데 제가 너무 추워하고 있으니까 여자 동료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내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버리래요. 좋아하는 목도리던데. 굳이 버리기까지 해야 하나요? 얼마나 추운 것처럼 진상을 부렸으면 여자분이 아유야 이거라도 허가 이렇게 둘러줬는데 걸고 떨어져 이런 거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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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예. 짬철이었다라고 질문 있고 준 게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주신 게 대단한 거예요. 여자분도 추웠을 텐데 예쁘게 세탁해가지고 편지 꽂아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넌 의류 수거함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얼마나 찡찡된 거냐. 예, 김춘삼좌.
아 맞아 딱 예, 그랬지. 예. 다음은요. 땀땀 쏨땀님. 회사 근처에 달고나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아, 요새 유행이에요 진짜. 어린 시절에 진짜 달고나 모양 잘 맞춰서 먹었다고 동료들에게 자랑자랑을 했는데요. 사소했는데 저만 실패했네요. 괜히 나댄 걸까요? 그렇죠. 요즘 달고나 어렸을 때 내가 뭐 완전 다 휩쓸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뽑기 허세. 예. 근데 뭐 그거 사실 실패했다고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마음에 담아둘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걸 자랑한 거나 실패한 거나. 땀부장 그 달고나 잘한다고 하더니 되게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 그럼 그냥 뽀개졌으면 끝이에요. 예. 여기 사연을 보낸 게 나댄 거예요. 예. 그쵸. 베텐의 나대였고. 예. 혼자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 나 괜히 그랬나? 예. 그 동료분들은 머릿속에서 땀땀 쏨땀님이 그 오징어 게임처럼 삭제되어 있어요. 예. 땀땀 쏨땀 탈락.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미 사라진 사람인데 혼자서 이제 계속. 자, 아무튼 예. 베테는 여러분을 나대게 해드립니다. 다음은요. 5342님. 치즈를 듬뿍 뿌려먹는 닭갈비 가게에 썸녀랑 갔었는데 제가 고기 하나에 치즈를 돌돌 말아 먹었는데 이게 안 끊겨져서 제가 진짜 많은 양의 치즈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썸녀에게 연락이 없는데 이거 설마 치즈 때문에 그런 건가요? 1대1로 가신 거죠, 그죠? 둘이 가셨는데 닭갈비 가게에 이제 치즈를 보통 위에 이제 뿌려서 먹으면 꿀맛이죠? 치즈가 죄죠. 네. 치즈 독점은 범죄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치즈는 선 넘은 게 맞다. 그렇다 치즈. 거기서 근데 치즈를 추가했어도 과연 연락이 왔을까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네. 예. 그냥 명분이 생긴 거다. 너도 그냥 경질된 거다. 아 근데 이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네. 이런 짧은 문장에 치즈 듬뿍. 진짜 많은 양 돌돌 말아서 치즈를 다 줬어도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까? 예. 추하게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쵸 뜨거운 치즈 같은 거 좀 이러면서 약간 추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쁘게 먹었어도 그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아우 먹고 싶다. 자, 다음은요 안 먹어도 추해라고 하시면 있고 다음은요. 찐 귀찮노님. 머릿결 하나만큼 엄청 좋아서 탈색이랑 염색을 번갈아 했더니 완전 개털이 됐습니다. 여사친이 저보고 야 너 진짜 개털이네. 이젠 진짜 머리까지 개가 됐구나. 이게 뭐야? 했습니다. 댕댕이처럼 제가 귀엽다는 거죠. 오.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본인을 지금 댕댕이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예. 맞게 찾아갔네라고 하신 분 있고 지져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냥? 어 거기서 지졌으면 여자분이 어 얘는 좀 세네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걔가 무슨 죄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예. 한번 물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예. 예. 자. 타격감이 없었을 거죠, 그죠? 아, 거기서 예. 야 너는 머리까지 개가 됐네라고 했을 때. 지져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어 얘는 한 레벨 위에 있구나. 예. 예. 그래서 리스펙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세상에 예. 나쁜 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늦었으면 영역 표시라도 하시라고 하신 분 있고. 영역 표시. 차단해드리고요. 예. 자 오늘 비참 선물 받을 분 선정해 주시죠. 아 그래요? 예. 일단 여기 저기 대학가 까기 인형 이분 하나 드리고. 아 보노 보노좌. 예. 수달좌. 한 번 누구 드려야 되나? 개 되신 분들 한테 드릴까요? 아, 개 좋아. 예, 한 번만 더. 한 번 더. 예. 세상에 세상에 나쁜 게는 없지만 미친 게는 있다. 예. 어디 할까요? 아. 오늘 동물들이 받는 날인가요? 영수증 좋아할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영수증 찢는 분. 좋아요 좋아요. 그래그래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문성의 소령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고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키 김나영 소금입니다. 배성재의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키 김나영의 홀로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일어날 때 잘 일어나야 되는데. 한번 누르면 고양이랑 강아지랑 무리가 있을 텐데 크지 않아? 어, 오늘은 종이를 못 가져갔는데 뭘 들지 말아야 돼. 뭐 종이 든다고 달라져? 어, 이게 예민해. 막 신경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운동하다가 허리 삐끗했대요. 또 나중에 아버지 신발 무사들 못 쓰신대. 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강아지 없어할 거야.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종이 가져갔어요. 아니, 나중에 가져갈게요. 제가 아, 지금 오늘은 약간, 괜찮아요? 네, 허리 때문에 안 들을. 종이도 못 들어요. 아, 죽겠어요. 그 이 신경 눌릴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